만 나이로 스물둘. 만 나이로 한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서형민입니다. Hello, my name is George Haliana. 오늘 그냥 레슨만 하면 되는 거죠? 마스터 클래스처럼. 맞나요? Oh my god. 또 이상한 거 시키려고 그랬구나. 이제 한 명 하고 이제 또 한 명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레슨을 할 때 그 사람의 나이나 학교 같은 게 좀 보인다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타겟팅인지 검증을 하려고 분명히 레슨 해주시고 누군지 맞춰야 되는데 이 뭔 개소리야? 뭐 해봐야 알겠죠.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미국과 독일 스타일도 다르고 학생을 보면은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티칭을 받았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기는 해서 그냥 돗자리를 필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반가워요. 첫인상 어떠신지? 안녕하십니까? 제가 잡았죠? 뭔가 되게 피아노를 잘 치실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만 알려드릴게요. 한 분이 고3이고 네. 한 분이 대학생이고 네. 대학 고3 알려드릴게요. 지금 가위바위보 하시죠. 내가 지금 이거 가위바위보? 와우 와우 오케이. 그럼 이 곡 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악보 네. 읽은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그럼 우리 저도 한 달 조금 넘게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반주를 하고 이제 레슨을 일단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오케스트라 타이밍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좀 높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파트를 반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이면 100 느려지거든요, 살짝 오케스트라가. 이거를 협연자가 오케스트라에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자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거. 코멘트를 하고 싶었던 점은 페달의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페달을 밟으면 음이 다 울리고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페달도 얼마나 밟느냐. 페달이 이만큼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여기서는 하고 페달을 깔끔하게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화음은 이건데 여기서 페달을 좀 지저분하게 갈면 불협화음이 계속 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3번을 쓰시던데 3번이 적혀져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1번을 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액센트가 좀 더 효과적으로, 왜냐면 우리 손가락 중에서 제일 센 건 엄지잖아요. 효과가 중요해요. 소리의 효과.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쳐볼까요? 여기 이 부분을. 확실히 소리가 다르죠. 본인도 느끼죠. 근데 이제 누르는 건 좋은데 한음 누를 때 이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도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끊겨요. 좀 이 수영 혹시 해요? 수영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좀 해보세요. 어때요, 느낌? 좋은 것 같아. 그렇죠. 훨씬 좀 부드러우면서 웅장한 소리가 나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배운 친구는 확실하고, 일단 보류. 브라보, 브라보. 아,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잘했어요. 물론 첫 번째 학생 레슨하는 거를 먼저 본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그 뒤에서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딱 자세 잡으시는 걸 보고 조금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한양대, 한 명이 고3 알 것 같은데 이제. 단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빠른 16분음표가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한음 이렇게 좀 크리스프하게 좀 바삭바삭한 맛으로, 이게 아무리 레가토라고 써져 있지만 그래도 막 이거보다는, 왜냐면 오케스트라가 단선율이에요. 우리가 반주를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음을 들리도록 해줘야 오케스트라에 도움이 돼요. 이 마지막 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음이 잘 들리는 게 중요한데 여기를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한번 이 부분 해봅시다, 우리. 훨씬 더 듣기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학생 한 분 한 분 어떠셨는지? 아, 둘 다 굉장히 좋은 학생이고, 왼쪽 분은 잠깐, 이거 몰카 아니죠? 나가주세요. 아닙니다. 몰카 없죠? 나중에 학생증
검사할 거예요. 나 여기서 당한 게 있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고, 자신이 음악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그게 확실한 친구. 제 오른쪽에 있는 이 학생은 뭔가를 말해주면 그거를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로바로 이렇게 알아듣고 그거를 실천하는. 일단 제 픽은 한양대 대학생 고선. 뭔가 허재원 선생님한테 배웠을 것 같고 이진상 선생님한테 배운 느낌이에요. 제가 두 선생님들을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허재원 선생님 아니에요? 한양대 맞아요? 네, 한양대 맞구나. 나이 23? 만 나이로 22. 만 나이로 한 18살. 네? 아니, 올해 딱 20살 된 1학년. 아, 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구나.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더 날 줄 알았어요. 액면가에서. 서울예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원종입니다. 한예종 영재원에 재학 중이고 신수정 교수님과 이은정 선생님을 사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신민섭이라고 하고 소모 나오신 조가람 교수님도 있습니다. 아, 네, 조가람 선생님 당연히 알죠. 네, 그리고 신수정 교수님, 아우 당연히. 네. 이거 명찰 떼주시면. 아, 그러네. 예고 이게 있었네. 아, 몰랐네. 마지막에 여기도 오는 4월 21일 고향 아람요리에서 2시에 제가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많은 기대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진짜 수고 많았어요. 브라보.